이번에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2명이니까 우리 그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더니 22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그저께 FTA 통과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강력한 압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물리력 동원의 한계가 어디인지 이건 뭐 애정남에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그 말에 꼬투리를 잡는 것보다도 우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노력한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비준 과정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아름다운 선진국회를 만들어보겠다는 한바탕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동안 외통위원장으로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이례적으로 경력했습니다만 이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절차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저는 찬성 여론만이 한나라당이 챙겨야 될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행동도 분명히 우리 국민의 민심의 한 부분입니다.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반대 집회가 수천 명이 모여서 진행되는 가운데 체감 온도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가 발사되고 물대포를 맞은 이제 항의 참여자들이 시위 참여자들이 얼굴에 고드름이 얼고 옷이 찢겨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하겠지만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당국은 이 점을 이념해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마치 찬반으로 양분됐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갈등이 첨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박수를 치고 반대하는 분들은 극심한 시위의 모습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권 여당이 찬성하는 분들과 함께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녹여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